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이 있습니다. 6월 9일 생일을 맞이한 고은이에게도 소소한 행복이 있네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생일 파티. 무엇을 먼저 먹을까 고민하는 순간, 아! 충치 때문에 이가 아픈가 봐요.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 요즘 직장인들은 일과 여가 생활을 균형 있게 즐기는 삶을 추구하고 있죠. 이민남 씨는 요즘 퇴근 후 색소폰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치수질환 때문에 쉽지가 않나 봐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행복한 노년을 위한 건강관리가 중요해진 요즘. 이청춘 할머니 내외는 오늘도 건강을 위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시원한 물을 마시려는데요. 어우, 시린 이가 또 말썽이네요. 소확행 워라벨 9988. 모두 행복한 삶을 소망하는 신조어인데요. 평생토록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구강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구강, 질 높은 삶의 시작을 위한 생활수칙.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하루 두 번 이상 칫솔질을 하자. 음식 섭취 후에는 가급적 바로 칫솔질을 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하루 최소 2회 이상의 칫솔질을 권장합니다. 특히 자는 동안에는 입속의 자정작용을 도와주는 치매 분비가 줄어들어 세균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는 꼭 칫솔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불소 치약을 이용하자. 치약 속에 들어있는 불소는 칫솔질을 통해 치아 표면에 발라집니다. 불소는 충치로부터 치아를 보호해주고 치아의 시린 증상을 완화해주기도 하므로 치약을 선택할 때에는 불소 성분을 꼭 확인합시다. 세 번째, 단 음식을 줄이고 담배를 피우지 말자. 입속의 세균은 단과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이를 분해하여 산을 만들어냅니다. 세균이 만들어낸 산은 치아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충치를 일으킵니다. 당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비스킷, 사탕, 탄산음료 등은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의 주된 에너지원이므로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으며 과일과 채소와 같이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도록 합시다. 또한 흡연은 잇몸병과 구강암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금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정기적으로 치과를 이용하자.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대상별 구강검진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강질환은 오래 방치할수록 증상과 의료비가 증가합니다. 한 번 발생되면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통해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삶이 행복해집니다. 정기적인 구강검진, 평생 건강의 첫걸음.